착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쪽을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여기서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승부를 걸었어요. 네, 백은 이곳을 잇고 흑이 이쪽을 젖혀서 있는 데까지는 둬야 되고요. 여기서 가능하다면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부근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선수로 듣게 되면은 넘는 것과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곳을 받았을 때 백은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끊으면 잇고 네, 이런 수상전이 되는데 네. 흑이 한 집을 내면 뭔가 이거는 유가무가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지금 그래도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워낙 떨리는 장면이어서 이 두 선수가 착수를 하는 것도 좀 확신이 없죠. 네, 그렇죠. 지금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쪽 부근에서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틀어 막으면서 백돌을 공격을 했더라면 형세가 확실히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